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은 좀 전원주택이 아니라 약간 준폐가, 네, 준폐가입니다. 좀 오래된 그런 조립식 주택인데 가격대가 일단 1억대 중반에 나와가지고 일단 현장 좀 나왔다가 이렇게 좀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좀 빌라 단지가 많아요. 빌라 단지가 많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내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양평 읍내 중심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.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건축가라든가 도시계획과에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만약 개축이나 재축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계획에 맞게끔 건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건축 규제가 있다라는 건 이쪽이 약간 투자성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난개발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체계적이고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좀 개발을 하라라는 좀 의미로 지역 구역을 지정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 생각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뭐 아파트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네. 근데 뭐 모르죠.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. 주변에 빌라 신축 빌라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. 도보거리 편의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매물입니다. 상태는 많이 안 좋아요. 안 좋고 대지 면적도 넓지는 않고. 네, 어쨌든 뭐 매물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마을 진입 도로예요. 도로인데 2차선 도로에서는 약 한 100m 정도 들어오시면 됩니다. 이렇게 뭐 불편하지 않게 진입은 가능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앞에 그래도 도로는 상당히 넓죠. 교차가 가능할 정도의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이 거의 뭐 시내권이다 보니까 상수도 오수관로 다 인입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도시가스만 없습니다. 기름 난방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집을 사람이 살고는 있어요. 지금 좀 다 수리를 해 놓으셨는데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관리가 좀 많이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 건물을 살리시기보다는 그냥 전체 멸실 하시고 예. 뭐 이동식 주택이라도 조그만 거 갖다 놓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 골조만 놔두고 그냥 창고로 용도 변경 하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최소한의 비용을 아끼시려면 지금 뭐 건물 내부에 누수도 좀 많고 그리고 집안도 이 도로보다 좀 꺼져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거의 뭐 그냥 대지만 내가 매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요 폐기물 정도 좀 가격 조정해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좀 서두가 길었는데 크게 볼 게 없어요.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자, 뭐 들어가시면 어제 좀 눈이 하루 종일 와가지고 좀 눈이 쌓여 있고요. 여기가 이제 텃밭으로 좀 쓰셨던 부분인데 예, 이렇게 뭐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건축물 외관도 이렇게 보시면 뭐 보잘 것 없죠. 그리고 다 지금 막 부식되고 해가지고 지붕에 누수도 좀 많이 있고요. 지금 외장 마감도 안 돼 있고 이건 경량 철골조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조립식입니다. 예, 판넬 이어붙여가지고 창호 들어가고 그렇죠. 골조가 없어요. 골조가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판넬로 다 지었다 보시면 되고 건물은 상당히 크게 지었습니다. 또 그리고 뭐 여기가 뭐 이쪽에 현관문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의 뒷부분 쪽 가시면 별거 없습니다. 여기도 지금 저 공구리 쳐져 있는 부분 뒤쪽 집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해요. 그래서 측량 한번 하시고 철거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보십시오. 아주 난리죠. 난리 부르스인데 그래 그나마 박공형이라 이게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떨어져도 뭐 저게 괜찮은데 집 내부는 좀 누수 흔적이 좀 많이 있어요. 크게 뭐 볼 게 없습니다. 그냥 다 철거하시고 근데 아마 창고 용도로 쓰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. 용도 변경 하셔가지고 창고 용도로 쓰시기에는 입지나 이런 게 괜찮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내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면 뭐 전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 별도로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오래된 예, 건물이라 아무래도 어르신이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어쨌든 뭐 들어가시면은 건축물 모양이 뭐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구조는 간단하고요. 이렇게 좌측과 예, 이렇게 예, 방이 하나 있고요. 이렇게 방 사이즈는 넓습니다. 예. 그리고 우측 또 방 하나. 여기는 방이 좀 작은 편이고 좀 대대적인 수리가
필요할 것으로 보이고, 그 다음이 이제 거실과 주방 공간 상당히 넓고요. 이렇게 보시면 그죠?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넓습니다.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이제 안방이었던 것 같아요. 이쪽이 네, 여기 안방인데 지금 뭐 아, 좀 상태가 좋진 않네요. 누수 흔적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, 네, 그리고 우측에 욕실, 세탁실 겸 욕실인데 여기도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인 네, 그런 네, 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이즈는 뭐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문이 있는데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, 주택 이제 뒷부분 쪽으로 보일러실, 이게 아마 보일러실 거래요. 그리고 여기가 집 밖으로 냉장고에 또 문이 하나 더 있어요.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,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방은 3개, 욕실 하나, 거실, 주방 뭐 이런 구조로, 옛날에 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그 옛날 그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시고 집안도 조금 성토를 하셔가지고 재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 요거 살리기는 조금 좀 뭐라고 했죠?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?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재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경량철골 쪽으로 재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내부까지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평읍 백안리에 소재하는 굉장히 좀 허름한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주택 매물이었고요.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. 하지만 뭐 입지적인 부분, 그래서 대지만 매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향후 투자 가치는 좀 있어 보여요. 계획관리 지역에 이제 주거 개발 지능 지구, 그다음에 제2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빌라 부지죠. 예, 건폐율도 아마 60%까지 나올 겁니다. 기존 40%에서 60%까지 나올 거고, 기존 빌라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장기적인 안목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투자 매물로 좀 가지고 계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창고로 쓰시는 거 굉장히 좀 추천드립니다. 주택으로 뭐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것 같고요. 그런 매물이었고, 어쨌든 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 가까우니까 답사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럼 전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